많은 용사님께서 참여해주신 성원에 힘입어 안타라스 토벌 소집력 이벤트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벤트 기간이 연장되며 출석 체크를 통해 제공되었던 이벤트 아이템의 삭제 일정이 함께 변경되는데요. 흩어진 진화의 장비들을 포함한 아이템들의 삭제 일정과 이벤트 아이템들의 제작 기간, 그리고 이벤트 상점의 이용 기간도 11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마지막 결의 이벤트 및 두루마리 퀘스트의 종료 일정과 이벤트 컬렉션의 종료 일정도 함께 변경되는데요. 이벤트 기간이 연장된 만큼 꾸준한 이벤트 참여를 통해 목표하시는 레벨과 스펙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몽환의 섬의 이벤트 몬스터 보름달 호랑이가 등장하는데요. 보름달 호랑이를 처치하면 보름달 주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점 탭에서 버프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각 나라의 명절 음식과 다양한 아이템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몽환의 섬 던전 이용 시간과 경험치 획득량이 2배 증가하는 축복의 몽환의 섬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푸짐한 보상 아이템과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용사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업데이트를 통해 오마네탑 8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오마네탑 8층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최초로 어둠의 나이트발드를 쓰러뜨린 세력은 마프로월드의 골목대장연합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보스 등장 30초 만에 발견에 성공하였는데요. 빗디커, 빗솔린 등을 포함한 연합원들의 강력한 전투력을 앞세워 어둠의 나이트발드 최초 처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골목대장 연합은 신규 전설 등급 아이템 어둠의 귀걸이까지 획득했는데요. 군터와 아덴월드에서도 어둠의 나이트발드를 처치한 후 다음과 같은 전리품들을 획득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편 오마네탑 8층에 많은 경험치와 보스 처치를 노리는 세력 간의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9월 20일 이후 오마네탑 8층 이동 주문서가 3만 회 이상 사용될 만큼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마네탑 8층에서는 중앙을 기준으로 12시까지 위치해서 전체 처치의 약 81%가 발생할 만큼 집중적으로 전투가 발생했는데요.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높은 경험치와 다양한 전리품을 자랑하는 오마네탑 8층.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각 세력의 패권 다툼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 소식과 오마네탑 8층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